지난 시간부터 이 forced convection하고 free convection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자 먼저 이제 두 개 차이가 forced conve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이 flow의 유동이 이미 다 디벨롭이 돼 있고 강제적으로 유동이 디벨롭이 돼 있고 그에 의해서 이제 temperature profile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이 free convection 같은 경우는 이 유체의 흐름과 temperature profile이 서로 이제 interdependent한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chapter 2 그러니까 momentum transfer 할 때 이 flow through a circular tube라는 시스템을 배웠죠. 거기서 이 그냥 이제 그래비티와 프레셔에 디펜던트 되는 이 플로우의 라미나 플로우를 우리가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친구들이 이 우리 전달현상 1 강의 자료와 이 BSL 책을 참고를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과 쉘 모멘텀 밸런스를 세움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 스트레스 프로파일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것과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런 파라볼릭 펑션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챕터 10에서 할 이제 강제 유동에서 우리가 바라볼 내용은 똑같이 이제 flow through a circular tube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챕터 2에서는 이제 아이소서멀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많은 경우가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겠죠. 아무래도 뭐 안에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를 변화시킬 방법이 여기 이제 히팅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 Z가 0인 부분부터 이 안쪽으로 Q0라는 서멀 플럭스를 우리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쪽보다 이쪽이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점점 이제 달궈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는 incompressible Newtonian fluid system이고, 그 다음 Z가 0보다 큰 상황에서 Z가 딱 0인 상황에서 우선 이니셜 템퍼리처가 T1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Z가 0보다 커지면 여기서 컨스턴트한 히트 플로우가 이 레디 액셜한 방향으로 센트럴한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이제 이 히트 플로우에 의해서 달궈지는 온도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런 이제 피지컬 프로퍼티를 바꾸지도 않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다음 챕터에 배우게 될 그 자유 프리 컨벡션 자유 대류의 현상도 무시 가능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작은 유동보다는 이 위에서 밀어내리는 이 강제 유동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같은 시스템인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린더 형태의 이런 쉘을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유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컨덕션 그 와이어의 이제 히트 트랜스퍼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이제 실린더의 얇은 이제 실린더 형태의 쉘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쓰인 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쓰인 하냐면 이제 R 방향으로 쓰인 한 쉘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세타 방향이나 Z 방향으로는 씬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딱 그림으로 여러분들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림으로 딱 보이는 첫 번째 차이가 이제 우리 쉘이 실린더가 아니죠. 자, 이걸 우리가 워셔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이제 두 방향으로 씬한 거예요. 이게 R 방향으로도 씬하고 Z 방향으로도 씬하고. 자, 이게 뭘 암시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R 방향과 Z 방향에 동시에 뭔가가 변하는 디퍼렌셜 이케이션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쉘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걸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R 방향으로는 당연히 뭔가 변하겠죠. 라미나 플로우가 R 방향으로 속도가 다르니까. 그 다음 Z 방향이 이제 중요한데 왜 다를까요? 온도가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니까 그레디언트가 있겠죠. 템퍼리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 두 방향으로 뭔가 변화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쓰이는 쉘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쉘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밸런스 이케이션을 세워야 되는데, 자 밸런스 이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컨벡션과 컨덕션에 의한 인앤아웃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 이제 유체가 흐름으로써 해주는 워크를 고려를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그 쉘 안에서 이제 생성되거나 소멸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인앤아웃에 하는 일들의 총합은 우리가 컴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뭡니까? 얘는 뭘 표현하는 거죠? 열 전도, 얘는 컨벡션, 얘는 자, 웍을 생각을 하는 거죠. 유체가 해주는 웍.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익스터널 포스에 의한 웍을 고려를 할 거는 뭐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나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있는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우선 전자기적인 그런 힘은 고려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이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뭘 삭제를 할게 있나요?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유체의 속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함부로 뭘 없애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가 잡은 쉘로 이 들어가고 나가는 에너지를 이제 다 빼주면,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우선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레디액셜한 방향, R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고려를 해보면, 이 들어가는 녀석의 면적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이케이션의 단위가 rate of energy예요. rate of energy. 그러니까 줄퍼 세크란 얘기죠. 줄퍼 세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럭스 벡터에다가 에어리어를 곱해주면 줄퍼 세크 타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컴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의 R 포션에다가 우리가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면적을. 그게 이제 2πR 델타 G가 되겠죠. 안쪽 면적은. 바깥쪽 면적은 2πR 플러스 델타 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G 방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이 워시의 위에 면적과 아래 면적을 보면 되는데, 그거 똑같겠죠, 면적은. 근데 이제 이게 계산이 여러분들이 그 원주의 제곱을 해서 빼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프로큐메이션을 할수 있다는 거는 여러 번 지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Z 방향의 에너지 플럭스 벡터를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 프로덕션은 없었고 오직 하나 있는 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 의한 웍이 있었는데, 자, 얘를 어떻게 컨시더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디멘전을 살펴보면 이제 로지브이라는 게이 포스를 볼륨으로 나눈 거, 그 그래비테이셔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mg가 포스니까 로지는 포스를 볼륨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벨로시티가 랭스 타임이니까 이게 결국은 워크, 이게 플럭스가 아니에요. 얘 자체는. 그죠? 이게 에어리어가 돼야 플럭스잖아요. 그럼 얘가 얘들하고 단위가 맞으려면 우리가 앞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볼륨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럼 이제 에너지를 타임으로 나눈 그런 디멘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총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라서 우리가 빨리 넘어갔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R 방향으로 들어가는 녀석, 그리고 R 플러스 델타 R 방향에서 나가는 녀석, 그 다음 이제 Z 방향에서 들어오는 녀석, Z 플러스 델타 Z에서 나가는 녀석. 자, 우리가 이 코디네이트를 리콜을 해야 되는 게 R 방향은 1로 나가는 게 이제 플러스. 1로 나가는 것도 플러스예요. 이게 실린더니까. 그 다음 이제 Z는 이쪽이 플러스가 아니라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륨에 대한 웍을 고려를 해주면 저게 다 0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법칙이죠?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상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2파이 같은 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R 방향과 Z 방향으로 양쪽으로 씬한 걸 잡았으니까 걔를 디퍼렌셜 이케이션으로 맞추려면 걔를 어쨌든 분모로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라운드 R하고 라운드 Z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파이는 그냥 상수고 델타 R과 델타 Z로 양변을 나눈 다음에 이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자, R끼리 모으고 Z끼리 모으고 이거를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게 이해 첫 단추부터 잘못 깨면 오늘 수업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자, 특별히 복잡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될 테니까. 아, 강의 자료가
이게 델타 Z가 돼야 되지. 그죠? 잘못됐네. 이게 델타 Z가 돼야 되겠네요. 맞나? 잘못 썼네. 오타예요. 델타 Z. 강의 자료는 수정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이제 얘들을 0으로 보내면 우리가 이거를 편리하게 이 파셜 데리바티브를 써서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디퍼렌셜 이퀘이션까지는 얻었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겠죠.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여러분, 미분방 정식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는데 얘는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여요.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컴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의 각 성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컴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전달현상 1에서 사실 배웠는데 우리가 전달현상 2에서도 리뷰를 한번 같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게. 자, 이 히트플럭스와 스트레스 텐서의 포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선 히트플럭스 Q가 R, 세타, G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R, 세타, G 방향 중에서. 자, 우선 세타 쪽으로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해도 될 거고, R 방향하고 Z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스트레스 텐서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저기 우리가 이 E의 R 방향, 그러니까 이 컴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의 E라고 하니까 이게 유닛 벡터랑 좀 헷갈리네. 그래서 뭐라고 쓰면 좋을까? 자, 이런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할게 R 방향으로 씬한 것과 Z 방향으로 씬한 걸 봐야 되니까 얘는 우리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얘랑 얘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E의 R이 어떻게 될 거고 E의 Z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자, 이 퓨리에스 로우에 의하면 Q, 컨덕션에 의한 파트는 되게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이게 그냥 얘는 벡터니까 똑같이 R 성분은 R을 따오면 될 거고 Z 성분은 Z를 따오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쪽 컨벡션 부분은 얘들은 어떻게 보면 상수거든요. 이 벡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스칼라거든. 그러니까 벡터의 다 프로덕이니까. 그럼 얘도 스칼라고. 여기서 유일한 벡터 성분은 뭐예요? 자,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 R 성분만 가져오면 되고 여기에 Z 성분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R 성분이 이렇게 되고 Z 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거를 선뜻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나는 이게 이 스트레스 텐서죠. 그다음에 벨로시티 벡터예요. 자, 텐서와 벡터의 다 프로덕트. 우리 많이 했어요. 전달현상 1에서는 진짜 신나게 했고 또 우리가 2에서도 리뷰를 많이 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컴포넌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유도해 볼수 있는 사람. 자,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러면 텐서 벡터의 다 프로덕을 행렬의 개념을 도입하면 더 간단하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행렬을 어레인지를 하면 될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접근하기가 힘들 때는 늘 제일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 텐서의 제일 기본적인 데피니션은 결국은 이거죠. 이게 뭐예요? 유닛, 유닛 다이아드. 이렇게 아홉 개의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이게 텐서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랑 지금 다 프로덕을 할 거잖아. 뭘? 여러분 숙제 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 이거 내가 여러 가지 경우로 이렇게 바꿔서 다 프로덕 해보라고 했었지. 해본 사람 있어요? 자, 이런 거 물어보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게 다 프로덕을 하면 결국 살아남는 게몇개 없겠지. 뭐만 살아남을까? 지금 텐서가 앞에 있어요. 그럼 얘랑 얘가 다 프로덕이 되면 어쨌든 그냥 곱셈으로 생각하면 아홉 개랑 항이 세 개니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총. 총 콤비네이션은 27개가 나올 거라고. 근데 그 27개가 다 시그니피컨트 한 건가요? 아니죠. 뭐만 살아남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닛 다이어드 중에서 뒤쪽에 R이 있는 녀석과 여기 R이 만날 때만 살아남을 거고, 그 뒤쪽에 세타인 녀석과 여기 세타가 만날 때만 살아남겠죠. 그게 다 프로덕이잖아. 유닛 다이어드끼리. 그 크로네컬 델타가 1이 될 때만 살아남을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그러면 행렬을 자, 이렇게 쓴 거랑 같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서 행렬 곱을 하면 이렇게 곱해지잖아. 그러면 얘는 R과 곱해지는 걸잘 보면 뒤에 R이 오는 것만 곱해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면. 뒤에 세타가 오는 것만 세타에 곱해지겠죠. 뒤에 Z가 오는 것만 Z랑 곱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둘이 위치가 바뀌면 또 행렬의 폼이 달라지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마다 다 해보고 매번 저거를 펼쳐놓고 유도하면 문제 언제 풀어요? 그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해 놓으라는 거였어요. 내가 리뷰할 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곱셈을 해서 메이트릭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해라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텐서가 앞에 오고 벡터가 뒤에 오는 다 프로덕은 3x3의 행렬과 1x3의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를 할 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벨로시티가 이세 가지 성분이 다 있습니까? 뭐가 0이죠? 일단 이둘다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쓸수 있는 의미가 있는 값은 뭐냐면, 결국 이게 곱해져서 나오는 항몇 개만 살아남겠어요? 이렇게 살아남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과 얘가 곱해진 세 가지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맞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이걸 처음 보는 것처럼 막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여간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중요한 거는 텐서 차원이 몇 개? 텐서 오더가 뭐예요? 얘랑 벡터는 다 프로덕을 했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벡터 성분이 세 개가 나왔다고. 그럼 이 벡터의 R 성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R이니까. 자, R 성분이 바로 요거라는 거지. 요거. 그래서 이게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저 벡터의 Z 성분은 이거겠지.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맞아요? 이게 이 위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왜그 템퍼리처나 매스 트랜스퍼가 벡터인데 왜 우리가 텐서 개념을 다시 리뷰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한 거냐면 아직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풀지도 못했고 그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지금까지 뭐한 거냐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각각의 성분을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걸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너무 상황이 복잡해질 테니까 이럴 때는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자, 지울 수 있는 건 지웠으면 좋겠죠. 상황을 좀더 심플리파이 해야 될 테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독려하지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거. VR이 0이니까 이 텀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더 지울 수 있는 게 있나? 자, QR이 뭔가 긴가민가 하지만 우리가 실린더 형태로 이쪽으로 R을 주고 Q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R 방향으로 QR은 전도, 열전도는 있겠죠. 이거는 무시 못할 거고. 자, 그럼 얘는? 잘 모르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자, Appendix B1, B2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스트레스 텐서 타우 한번 살펴봐요. 지금 우리 무슨 코디네이트? 자, 실린더의 RZ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형준. 0이 돼, 안 돼? 안 돼? 잘안 들려.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VZ0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성분에서 지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는 뭘 지울 수 있을까? 자, Q부터 봅시다. QZ0일까요? 아닐까요? 0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Z 방향으로는 열이 뭔가 전달되고 있거든. 그죠? 그 다음 얘는? 이 복잡한 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어떤 특정 볼륨의 유체가 가지는 그냥 내부 에너지일 뿐이에요. 이건 하나의 그냥 큰 상수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이건데 이게 0이냐는 거지. 아니죠? 얘는. 자, 다시 어펜딕스 봅시다. 타우 ZZ가 뭐죠? 자, 이번엔 박찬양. 타우 ZZ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겠지. 왜? 그렇지. 우리가 템퍼리처는 Z 방향으로 뭔가 변하겠지만, 템퍼리처는 우리가 이미 챕터 2에서 라미나 플로우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Z의 축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배웠죠.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유지가 될 거거든. 온도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대류를 무시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너, 그 저기 여러분들 어펜딕스를 보면 타우 ZZ가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Z니까 Z 방향의 디펜던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애초에 이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우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VZ가 0이라서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써놓은 걸 하나하나 이제 디퍼렌셜 이퀘이션으로 풀어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뭘 적용하면 되냐면 퓨리에스 로우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뉴턴스 로우 비스코시티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다시 어펜딕스 돌아가서 QR이 뭡니까?
자, QR은 마이너스 K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 QZ는 자, 다행스럽게도 퓨리에스 로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타우 RZ, 타우 ZZ. 아, 타우 RZ는 그러면 자, 보죠. 뭐라고 돼 있어요? 풀어봐요. 자, 그게 이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앞에서 없어지는 거 이거 지우고, 얘도 지우고, 여기 퓨리에스 로우 넣고, 여기 뉴턴스 로우 비스코시티 넣으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맞죠? 아, 이건 뭐냐면 이 항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지금 약간 이탈한 친구들이 있으면 열심히 다시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됐어요. 이 Combined Energy Flux Vector의 R 성분과 Z 성분을 우리가 이 시스템에 맞게 잘 표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Differential Equation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볼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머진 다 알거든. 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 라운드 Z분의 라운드 T 이런 거 우리가 저기 전달 현상 원에 열 전달할 때 우리가 템퍼리처 프로파일 다 유도를 해봤다고. 그죠? 그 다음 라운드 R분의 라운드 VZ 이런 것도 모멘텀 트랜스퍼 할때 벨로시티 프로파일 다 유도해봤죠.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이거라고.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다고요. 그죠?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한번 봅시다.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서모다이나믹스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에너지공학과 학생들이면 서모다이나믹스 정도는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우리 엔탈피가 뭐예요? 맞습니까? dH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체인 룰을 쓰면. 근데 여기서 얘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가 뭐죠? 이거지. 이걸 PV 웍을 생각을 하면 DQ 이게 마이너스 PdV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얘랑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뭐 유도 과정은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럼 DQ가 이 히트 캐피시티의 온도를 곱해준 게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비열의 정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VDP인데 볼륨이 일정하면 좋겠지만 볼륨이 가끔씩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멀 익스펜전이 있는 경우. 그 서멀 익스펜전 코이피션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항상 문제 어슴션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머리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온도 범위 내에서는 유체가 덴시티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0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뭐 표준 상태의 엔탈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CP는 아까 우리 어셈션에 나왔어요. 우리 온도 범위 내에서 얘가 변하진 않아요. 컨스턴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비열에다가 그냥 온도차만 곱해주면 되고 그럼 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이게 없어졌으니까 간단하죠.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삿갓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per mass. 볼륨의 per mass예요. 그럼 볼륨을 mass로 나눈 거. 그걸 인버전하면 어떻게 돼요? mass를 볼륨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그게 로우분의 1이죠. 저번에 했듯이. 그러니까 얘는 로우분의 1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로우는 어쨌든 우리가 압력이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를 여기 대입을 하면 좀 복잡해서 항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직 이걸 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이 ER과 EZ의 성분을 파헤친 거 정도를 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 어느 정도 acceptable 하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좀 딱 보면 대책이 안 서겠죠. 얘를 우리가 그냥 consider를 할 거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우리가 EZ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라운드 Z분의 라운드 EZ가 필요한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걸 여기 넣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애들이 뭐가 될까요? 브이제트가 일단 Z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테니까 우선 제일 먼저 없앨 수 있는 게 얘를 없앨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다음 얘는 표준 상태 엔탈피예요. 말 그대로 상수. 상수에다가 다 상수야, 다. 여기 이것만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도 결국 운명이 결국 라운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럼 뒤에 것들은 다 없어져?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템퍼리처가 우리 시스템에서는 function of R and Z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얘는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 얘는 컨스턴트지만 얘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얘도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프레셔가 템퍼리처랑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없앨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얘를 여기 넣고 얘를 여기 넣어서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아니면 책이라도 보던지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 넣으면 이렇게 될까요?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죠. 얘를 여기 넣어. 얘를. 근데 우리가 이걸 아직 파헤치기 전이라 그냥 저 안에 들어간 게 이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 가. 지금 이 텀은 여기 그냥 나도 헷갈리네. 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를 여기 넣어서 R에 곱해가지고 다시 라운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어디로 갔냐면 얘는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VZ로 묶어냈거든. 그 다음 얘는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열일로 들어갈 거니까 라운드 Z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얘랑 얘는 어디로 갔냐면은 이 VZ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저 히 커패시티 있는 쪽은 일로 왔어요. 근데 얘는 왜 텀이 하나로 줄었냐면 이건 상수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라운드 안에 들어가면 얘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다음 얘는 VZ가 있는 녀석이니까 VZ 텀끼리 묶어서 일로 왔어요. 자, 왜 이렇게 묶었을까? 여러분들이 항을 정리를 쫙 하면 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거 다들 잘할 테니까 수학할 때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왕도가 뭡니까? 수학에 왕도가 있나요? 왕도가 있죠. 깨끗한 종이에 식을 또박또박 적어가지고 안 헷갈리게 식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항을 묶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왜 이렇게 묶었느냐? 뭔가 이 VZ가 있는 것끼리 묶었고 뭐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달 현상이 그냥 클래시컬 미케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분석을 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게 뭐 차원 해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좀 모아보자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지는 의미는 어쨌든 이게 뭡니까? 힛 커패시티, 그 유체가 가지는 비열이거든. 그 유체가 가지는 비열이 Z 방향으로 전파되는 그레디언트를 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컨벡션에 의해서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어떠한 볼륨의 유체가 비열 CP를 가지고 쭉 가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컨벡티브 에너지 트랜스포트를 말하는 거거든. 이게 생뚱맞게 컨덕션을 의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전도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뭘까요? 얘는 컨덕션을 책임지는 거겠죠. 이 안에서 당연히 서멀 컨덕티비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퓨리에스 로우에 의해서 나온 항들이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컨덕션이죠. 그러면 컨덕션에서 이 R하고 Z는 뭘까요? 그러니까 실린더에서 컨덕션이 양방향으로 지금 다 일어나는지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 방향으로도 컨덕션이 일어나고 있고 Z 방향으로도 컨덕션이 일어나고 있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Z 방향으로는 컨벡션도 일어나고 있지만, 컨덕션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지금. 맞아요? 우리가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R 방향으로는 컨덕션만 일어난다.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R 방향으로는 컨벡션은 없잖아, 일단. 그지? Z 방향으로 컨벡션이 있지만, Z 방향으로 컨덕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아까 QZ를 0으로 안 보냈잖아. 그게 컨덕션이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뭘까? 일단 잘 모르겠으면 앞에 붙어 있는 비례 상수를 좀 보면 감이 오는데, 뭐가 붙어 있죠? 비스코시티가 있어. 아까 컴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에서 얘는 어떤 텀에 의해서 나온 걸까? 그 타우 V. 그 유체가 해준 일에서 나온 거거든. 얘는 유체가 흐르면서 하는 몰레큘러 디시페이션 웍이에요. 그러니까 비스코스 에너지 트랜스포트를 말하는 거죠. 유체가 흐르면서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서 열을 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멀 디시페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자, 얘는 뭘까요? 얘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 이거 어디서 봤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는 학생? 이거 우리 전달현상 원에서 신나게 많이 여러분들이 풀었을 텐데. 나비아스톡스 전달현상 원을 안 들은 친구가 대답을 하네. 이게 이퀘이션하고 모션이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기억이 안날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건데, 자,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한번 리콜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사실은 타우 V가 돼야 되겠지만, 그 인컴프레서블 뉴토니안 플루이드에서는 로우, 그다음 델 스퀘어의 V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증명을 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0으로 갈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이게 0이란 얘기잖아. 가속도가 0이 되는 상황. 크리핑 플로우 케이스죠. 그러니까 비스코시티가 도미넌트를 해서 이 저기 익스터널 플로우 말고 인터널 플로우에서는 이 가속 텀이 0이 돼서 크리핑 플로우가 된다고 배웠었죠.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랑 BSL 내용을 꼭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 그러면 저기 그 우리 어펜딕스 B.5를 한번 보죠.
자, 거기 이케이션 오브 모션이 있죠. 맞아요. B.5. 자, 실린더 코디네이트로 가서 Z 컴포넌트를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맞아요. 자, 다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의 Z 컴포넌트를 보세요. 맞아요. 자, 거기 좌변이 외형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널 플로우에서는 지금 비스코시티가 도미넌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딱 컴파인이 되는 거잖아. 요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둬지지 않은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요? 원본이 아니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자주 보던 여기 그 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 판때기 두 개에다가 이게 저기 그 노슬립 컨디션에 의해서 여기가 멈춰 있는 거고요. 그이 판때기에서 멀어지면 그냥 세츄레이션이 돼서 속도 변화가 없다 하던 그림 기억나죠?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라미나 플로우, 인터널 플로우는 이 구간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크리핑 플로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의 비하인드 사이언스가 뭘까요? 얘가 왜 0이 될까? 그냥 뭔가 좀 자기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게 뭐 0이 될줄 미리 알고 이걸 모아놓은 것 같잖아. 근데 뭔가 우리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면 그 자기적인 느낌을 좀덜 수가 있거든. 자, equation of motion이랍니다. 힌트를 주자면. 자, 우리가 트랜스포트 피남이나 챕터 1, 2, 3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게 뭐의 트랜스퍼였어요? 모멘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세웠지만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와 동시에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 트랜스퍼에서 배웠던 이퀘이션 오브 모션 그걸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었더니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왜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1챕터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를 배웠어요. 그게 무슨 보존이었죠? 질량 보존. 그래서 우리가 매스 트랜스퍼 할때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를 다시 제대로 배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량 보존 했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배웠잖아요. 그게 운동량 보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 11에 이퀘이션 오브 에너지를 다시 배울 거예요. 에너지 보존에서 나온 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 밸런스 식을 하고 있지만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0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좀 간단해졌어요. 상황이. 자, 여기서 이걸 다 지웠으니까 얘만 남은 거죠. 얘만. 자, 상황이 간단해졌다고는 한데, 자, 템퍼리처가 펑션 오브 R이랑 Z, 물론 이걸로 괄호를 닫을 수만 없고 다른 여러 가지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R하고 Z에 의존을 하는 함수다. 그런데 디퍼렌셜 이퀘이션의 라운드를 보니까 Z도 있고 R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미분 방정식 풀어본 적 있습니까? 공업 수학에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 현상 1에서 했던 제일 복잡한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뭐였냐면 한요 정도였거든. 여러분 이거 쿨링 핀 프로그램이에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요 정도는 이 템퍼리처가 Z에 의한 함수라서 그냥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요런 해가 주어지니까 여기 적분 상수 넣어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넣어서 풀었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자, 요 정도는 우리가 했는데
자, 얘는 보면 일단 훨씬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금 R하고 Z에 동시에 의존하는 함수가 분모에 있고 분자의 Z에도 변하고 R에도 변해. 우선 내가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일반애를 우리가 푸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매스랩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에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지금 이 코스가 그런 애널리틱한 어날리시스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수치 해석을 하자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메인스트림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는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더 이상 0이 되는 텀은 없어요. 우리가 다 없애면서 전진하고 나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0이 되는 애들은 다 0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0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애들을 찾아내서 또 0으로 만들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엔지니어니까. 자, 여기서 다른 항들에 비해서 좀덜 시그니피컨트 할수 있는 항이 뭐가 있을까? 자, 우선 우리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실린더에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죠? 그죠? 그래서 우선 forced convection이란 타이틀도 forced convection이야. 여기서 VZ를 뭐 펌프를 달았건 뭘 했건 확 내려보내고 있단 말이지. 어떤 여기에 내부 에너지 E를 갖는 녀석이 VZ의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 그 제목도 forced convection인데 우리가 이 convection 텀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 없겠죠. 이게 사실 메인스트림이에요, 우리 시스템에. 자, 그러면 얘는 conduction이지.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 viscosity. conduction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컨벡션이 온도가 변하게 하는 유일한 변이가 뭐냐면 이 코일을 감아서 이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있는 힛 컨덕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거에 의해서 지금 시스템의 템퍼레처가 달라지고 있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 컨벡션 텀에 하고 컨덕션 텀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스코시티에 의한 힛 디시페이션을 사실 좀 무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히팅 코일을 감아서 템퍼리처를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믹싱이 되면서 하는 자연 대류. 이런 데서는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스템에서는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찰해서 생기는 열보다는 코일을 감아서 강제로 넣어주는 열이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텀이 0은 아니겠지만 다른 열들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이게 100, 1000이면 뭐 이거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왜 컨덕션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냐고 얘기를 한 거냐면 컨벡션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컨벡션은 Z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컨벡션으로 R로 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컨덕션은 아까도 말했지만 R 방향으로 컨덕션이 올수 있고 Z 방향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템퍼리처가 히팅 코일을 감아서 히 플럭스를 레디엑시얼한 방향으로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열 전도는 R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Z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는 사실 컨벡션이 주도적으로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컨덕션에 의한 Z 방향으로의 트랜스포트는 우리가 레디엑시얼한 방향의 컨덕티브 트랜스포트에 비해서 무시 가능한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아주 심플리파이하면 어떤 식이 될 수가 있냐면은 히팅 코일로 감아서 주입한 열이 컨덕션으로 전달돼서 유체의 강제 유동에 의해서 컨벡션에 의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니했다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템퍼리처는 R과 Z에 동시에 의존하는 함수라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고, 여전히 우리 미분 방정식에는 라운드 Z랑 라운드 R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이번에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공업 수학에서 이런 종류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일반 예를 본 적이 있나요? 수 있을까 이걸? 자, 여기서는 어떤 저기 또 일반애를 대입해서 어떻게 해보면 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근데 이걸 리니얼리 푸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걸 리니얼리 풀려면 양변을 일단 라운드 Z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Z에 어떻게 의존할지 우리가 알고 적분을 해요. 그렇죠? 이걸 풀 수가 없어요, 리니얼리.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VG가 우리가 어떻게 의존하는지도 지금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체르포스 피남이나 원에서 이 똑같은 시스템에서 벨로시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하고 배운 적이 있거든. 그죠? 이건 우리가 이미 푼 거라고요. 맞습니까? 챕터 2 2.2인가 3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것들은 다 상수라고 보고 얘를 그냥 VZ, 아 상수는 아니겠죠. VZ max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R이 0이 될때 이게 맥시멈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R이 0이 될때 이게 max가 될 거잖아. 이거 VZ max. VMax라고 하자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저 벨로시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VZ도 R에 의존을 하니까 VZ를 아까 그 나와 있던 그 상수를 그냥 max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R에 의존하는 파라볼릭한 펑션이 나올 테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중간쯤 온 거예요. 여기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아직 사실 복잡한 건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탈하지 말고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런 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식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넣으니까 식이 더 복잡해졌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간단한 것도 리니얼리 푸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더 복잡해졌으니까 이거 다시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 자 전달 현상에서 진짜 답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트라이얼이 뭐가 있을까요? 차원 해석. 그렇죠. 일단 차원을 없애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막 적어줬었죠. 우리가 이 식이 이해가 안 되면 적어도 뭐 어떤 식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요. 디멘전을 없애보면. 그죠? 기억납니까? 그 여러분들 사실 뭐 그렇게 이게 생소한 개념은 아닌 게이 쿨링 핀 프로블럼에서도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했었어요. 사실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왜 했냐면 잘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애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에서 배웠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 코사인 함수나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디멘전이 있으면 골치가 아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펑션이나 익스포넨셜 안에 지수로 들어가 로그에 지수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디멘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디멘전을 없앴었거든.
그래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템퍼리처를 세타로 치환하고 표정들이 안 좋네. 그리고 이 Z도 디멘전을 없앴고 어떻게 대표 값을 도입을 해가지고 나눠버렸지.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하면 미분방정식에 차원이 없는 녀석들로만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이 사인 펑션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얘들은 차원이 없으니까. 그죠? 차원이 있으면 막 앞에 상수를 곱해가지고 차원도 없애야 되고 되게 귀찮아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차원을 없앴는데 비슷한 목적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사실 거기까지 내다보고 차원을 없애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현명한 친구고 거기까진 바라지 않고 그냥 딱 여기서 막히면 일단 차원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클루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미분방정식을 더 이상 우리가 도망갈 데도 없고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분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때 Z가 0일 때 템퍼리처가 T1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 Z가 0보다 큰 상황에서 Q0라는 Fixed Heat Flux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죠? 또 하나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항상 나오는 게 R이 0인 상황에서 모든 피지컬 프로퍼티가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들 정도를 우리가 추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케이션과 이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할 거예요.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할 건데 자, 여기까지만 하죠. 아, 여기까지 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렇게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해놨을 거라고. 근데 이것도 뭔가 너무 자기적이죠. 그러니까 책 저자들이야 이미 다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저렇게 한 이유가 절실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을 테니까. 아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쿨링 핀 프로블럼에서는 세타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 자, 이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쿨링 핀 프로블럼에서는 TW랑 TA가 동시에 주어졌거든. 두 개의 픽스드 템퍼리처가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월 템퍼리처랑 그러니까 이월 템퍼리처 TW랑 이 여기 사이드의 에어리 이 템퍼리처가 A가 벌크 템퍼리처였나?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고정된 템퍼리처가 주어져서 그게 대표값이지, 템퍼리처로 치면.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템퍼리처의 차원을 없애버렸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건 왜? 이거 절편을 나중에 없애주는 게 편하거든.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안타깝게도 바운더리 컨디션이 템퍼리처는 하나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절편을 없애는 데 쓰는 걸로 끝이야. 대신에 뭐가 주어졌냐면은, 이게 그냥 다른 뭐 밑에 Z가 어디일 때 T가 주어졌다 그러면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 조건에서는 그거 대신에 컨스턴트 힙 플럭스가 주어졌거든. 그죠? 그러니까 퓨리에스 로우에 의하면 Q는 마이너스 K dr분의 dt인데 그러면 얼추 T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K분의 QR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템퍼리처랑 얘랑 디멘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템퍼리처를 이걸로 디멘전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Q0가 주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디멘전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시스템의 대표값이니까. 자, 얘는 간단합니다. R은 우리 시스템의 대표값, 실린더에서 누가 봐도 대표값은 라지 R이 되겠죠. 자, 근데 Z는 그러면 Z는 왜 L로 안 없애느냐? 간단하게. 안타깝게도 이 실린더 시스템에서 이 랭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대표값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R은 뭔가 이 R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뭔가가 있잖아, 구조물이. 그러니까 이 라지 R이라는 게 우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값이거든. 근데 L은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크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나눠버릴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왔느냐? 이걸 굳이 막 복잡하게 따라갈 필요 없이 얘들은 어떻게 왔냐면, 나머지 두 개가 했으니까 하나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걸 해서 여기 넣어봐요. 템퍼리처를 역으로 넣고, 그 다음 여기 R 자리에 이걸 넣어요, 다. 그리고 나서 싹 상수를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면 그 모이는 상수가 있을 거거든. 저 전체 이퀘이션의 디멘전이 같아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Z의 디멘전을 없애는데 그냥 쓴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이퀘이션들은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얘들하고 얘들은 디멘전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디멘전을 없앴으면 얘도 디멘전이 없어져야 되거든. 어떻게 없애냐면 저렇게 정리해서 생기는 모든 항들로 나눠버리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 규칙이 묶여 있으니까. 자,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서 너무 뜬금없이 저런 디멘전을 없애는 규칙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디멘전을 없애는 규칙도 그 슬라이드랑 지난 시간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 자,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템퍼리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T는 세타에다가 이거 곱한 거에 더하기 이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 T 자리에 넣는 거야, 그대로. 그다음 R은 얘랑 라지 R을 곱한 게 되는 거니까 저 R 자리에 다 넣어요. 이렇게 똑같이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상수들은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수를 없애려고 얘를 이렇게 잡았거든. 여러분들이 손으로 꼭 직접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미분 방정식의 디멘전을 없애는 것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